아, 우리 캠핑장은 안 이쁜 자리가 없어. 아, 진짜요? 어, 와서 보면 알아. 다 이쁘다는 거죠? 아, 그냥 오라니까. 네. 저 사장님, 저 그 예약한 그 뒷번호 9191인데요. 아, 9191? 네. 그 사이트 안내 좀. 어디 보자. 11번 사이트. 아, B11번? 네네네. 어, 따라와, 따라와. 네. 여기. 여기가 B11번이야. 와. 어? 왜? 예쁘네요. 어, 괜찮잖아.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좀 경사가 있는데. 어, 아니 뭐 그럼 그냥 자는 거지. 캠핑까지 와서 캠핑하려는 데잖아. 아니 왜? 캠핑하기 싫어? 캠핑장을 예약했다가 아까 전 상황극 같은 일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데크 사이즈가 안 알려주셔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일단 와라, 데크가 크다 해서 갔는데 텐트보다 작아서 팩을 모래에 박다가 텐트가 바람에 뒤집어지고 이랬던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가 캠핑에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어플을 통해서 캠핑장 예약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캠핑장마다 그래가 캠핑 어플로만 예약할 수 있는 그래가 존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가 존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그리고 주말 예약도 수월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캠핑하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멋있겠는데 당연하지 마. 한 번. 여러분 캠핑하세요. 첫 번째, 이 로고스 빙점팩을 사시는 겁니다. 이 로고스 빙점팩은 이 팩의 온도가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스쿨러의 성능을 훨씬 더 올려줄 수 있는데요. 일반 아이스팩 대비 8배나 뛰어난 보냉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냉각 속도도 8배나 빨라서 이 로고스 빙점팩으로 바꾼 이후로 아이스쿨러에 음료와 맥주를 2박 3일 동안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뭔데 이게 그렇게 좋다고? 진짜 좋아요. 음료 한 잔 드려봐요. 응. 잘 모르겠는데, 겉보기로는. 시원하죠? 오! 자, 이렇게. 두 번째 추천 용품은 모스키토 밀크입니다. 8시간 동안 지속되는 모기 기피제인데요. 여름 하면 또 벌레와의 전쟁인데 정말 많은 모기 기피제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모기향도 많이 써봤는데, 이거는 주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 최강이다 해서 그 뒤로 발랐는데 확실히 모기 물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까 내가 모기 기피제 바를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만. 오늘은 쉘터형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글라운베르 M2 모델인데 현재 이너텐트가 없기 때문에 야전 침대에서 잘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름에 이너텐트가 없는 야전 침대에서 자면 모기가 물리기 쉽상인데요. 이럴 때 코베아 와우코트를 사시면 원터치로 접어져 있다가 이렇게 펼쳐주시면 작은 나만의 모기장이 완성되는데요. 근데 걸어주시면 딱 고정이 되는데요. 이 제품의 가격은 5만원으로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해외 직구 2만원대 제품들도 있지만 이 제품은 코베아 제품, 국산 제품이라서 AS가 확실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프 밑에서 야전 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서 쓰기도 너무 좋아서 활용도가 좋고 여름에 집에서 쓰기도 좋기 때문에 저는 여름 캠핑에 필수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현명한 여름 캠핑을 보내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이렇게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은 만두랑 냉모밀 소바를 준비했는데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쿠팡에서 샀는데 이게 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떠진 거 보여요?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맛. 수동실에 보관을 했더니 이게 육수도 다 얼어 있어가지고 정말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야, 살얼음. 이게 아까 그 말했던 로고스 빙점 팩 때문에 이렇게 얼어 있는 겁니다. 딱 좋네. 야. 야,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게 최고예요, 여러분. 맞아, 여름에는 진짜 누가 해주는 게 최고지. 뭐라고요? 야, 그래도 둘이 하니까. 너가 이렇게 비싼 거 한 번씩 사오고 반씩 섞이니까 돈이 좀 아껴지는 느낌이다. 와, 해가 지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 와, 너무 시원해요. 와. 아, 선발대원 형이 장작을 사오셨는데 아주 튼튼한 녀석으로 사오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불멍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요리는 바지락 술찜을 할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약간 그 요리 과정이 파스타 만드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마늘 먼저 썰어서 볶다가 바지락 넣고 버터 넣고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마늘 넣었으면 페퍼론치노를 좀 넣어서 조금 매콤하게 해준 다음에 듬뿍. 이제 하이라이트, 바지락 술찜이라 소주 한 병을 넣어줄 거예요. 자, 소주를 한 병 붓고 알코올이 빠져야 되니까 한 15분 정도 뚜껑을 닫아주고 먹으면 됩니다. 술집만 먹긴 좀 아쉬우니까 양꼬치구이 살짝 곁들여 줄게요. 여러분, 짠! 짠. 야, 야, 이 시간 너무 기다렸어. 오! 맛있죠? 맛있네! 여러분, 이거 진짜 술찜 처음 해봤는데 되게 막 지중해 음식 같은 맛이라 해야 되나? 아, 먹어 가보진 않았지만. 안 가봤으면서. 조합이 맞나, 이거? 육지와 바다의 조합이. 여러분, 짠. 대원이 형,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캠핑, 여름 캠핑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주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현명하게 여름 캠핑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원 형만의 여름 캠핑 꿀팁이 있다면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런데, 근데 저는 저만의 꿀팁은 딱히 없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까지도 막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거 잘 안 가져가고 캠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름 캠핑은 되게 덥고 짜증나지만 그것도 어떤 굉장히 큰 하나의 추억이 된다.
약간 저는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여름 캠핑만의 매력. 어, 좀 덥고 짜증 나더라도 그 시절만에 느낄 수 있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여름 캠핑이 좋으세요? 겨울 캠핑이 좋으세요? 어, 겨울 캠핑. 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와. 와. 아, 뜨거워. 이 수 뒤에다 바로 올리더라고요. 아, 이게 위생적으로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형이 괜찮다니까. 너무, 형이 너무 당당하게 괜찮다고 하셔서 또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이거 먹어도 괜찮겠죠? 저는 이제 배가 다 찬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자보겠습니다, 여러분. 야, 야, 근데 비주얼 진짜 좋긴 좋다. 숯불 직화 고기 먹어. 허허. 와, 고기에서 순맛이 나요.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오늘 진짜 숯불구이 맛있다. 와. 그러게. 여러분, 선발태형 형이랑 잘 놀고, 잘 쉬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내주세요. 잘 주무셨어요? 아, 밤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우중 캠핑이 분명히 선발대원 형이 오후부터 비가 오니까 오전에 비 없이 빠르게 철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아, 그래도 빗소리 들으니까 오랜만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목카야, 근데 다섯 번째 여름 캠핑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뭔데? 다섯 번째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산속 깊은 계곡이 있는 캠핑장으로 캠핑을 떠나시는 겁니다. 아니, 그 뭐야, 네. 지리산 어디였지? 달궁. 네. 어, 거기 달궁 오토 캠핑장은 장난 아니라는데? 진짜 추워요. 여름에도 밤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져가지고 정말 뭐 침낭 덮고 자야 될 정도로 시원해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름에 시원하게 캠핑하는 방법은 진짜 계곡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치. 네. 우리 다음에 여름에 캠핑할 때는 네. 네, 에어컨 가져올게. 네? 에어컨이요? 여름 캠핑이 많이 덥지만 그래도 시원한 물 속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고 또 여름만의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드린 다섯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수월한 여름 캠핑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캠핑하세요.